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중북부 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하늘이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요. 낮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7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면서 내륙과 동해안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등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늦은 밤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9도, 대구도 19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원주 29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